2021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참 신속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소망도 있었고 아마 여러 계획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갔을 겁니다. 그 계획은 지금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결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해야지 이런 결심도 하잖아요. 뭐 잘했다가 못했다가 자꾸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여러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경건의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매일 시간을 내야지. 주일도 성수하고 헌금 생활에도 좀 결심을 내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이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생활이 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무엇을 하든 시작한 것을 끈기 있게 붙들고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자질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항상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작정 것이 있다면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번 실패했어요, 저기서 포기했어요,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여러 번 역전의 기회가 있고요, 또 재역전도 가능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세상의 자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질이기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인내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신앙 영역에서 이 인내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낙심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선한 결심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것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고 행하면 낙심은 꼭 따라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만으로 축소시킬 건 아닙니다. 기도나 전도 이런 것만 아니라 범위를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가정에서 기쁨으로 식구들을 돌보는 것,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연약한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내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낙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가정의 국한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그 가족 중에 한 분을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대여섯 명 되는데 나 혼자 돌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참 고생한다, 수고한다, 알아주고 가끔씩 부모님께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나 혼자 돌보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겁니다. 뭐 알아줄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낙담하게 될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원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일인 줄 아는데 티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 시간만 까먹고 그러다 다치기까지 했어요. 낙심함이 확 몰려옵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가 있을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상받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며 손해보며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오해받고 뭔가 있어 그러는 거지 수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열심으로 선행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사는 것 아무 소용없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불청객 낙심만 찾아와서 내 옆에 짝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말의 문자적 뜻을 보면 마음이 떨어진다, 즉 마음이 상실된 상태가 오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 가운데는 용기가 꺾이고 사기가 떨어지고 기운 잃고 의기소침해지기 딱 좋은 상태이죠.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거 심해지면은요, 내가 살아서 뭐해? 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심각한 낙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자도 가리지 않고요. 심지어 목사나 사명자들도 이 낙심 가운데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는데 옛날에 아주 인기 있었던 가수가 요즘은 사라졌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한참 인기 있을 때 주변 사람의 설득에 넘어가서 어떤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누군가 좋다고 하면 또 귀가 얇아서 넘어가다가 꼭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빚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를 당한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연예계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잊혀진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족들은 남아있는데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보상금이라도 얻게 하려고 내가 어디 가서 죽으면 되겠지,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고로 죽자 그러면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차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요. 근데 죽으려고 막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깨우치면서 그 자리에 멈추고서 한참 울었답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다 돌아와서 다시 재기하는 이야기를 담담히 나누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낙심이라고 그래요. 다른 용어로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낙심한 겁니다. 사단이 시기나 탐욕, 나태, 정욕, 교만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도 쓰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 쓰는 무기가 낙심입니다. 그걸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런 침체에 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빗 제르마이어는 당신의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는 책에서 이런 낙심한 상태를 이기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섯 가지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의 순서를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내가 생각하는 수단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단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그런 일이 닥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좌절과 낙심에 몰려올 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다가올 때 이게 무슨 공이 있어, 이거에서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맡겨진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낙심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맡겨진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감정의 명령인데 이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이성과 의지를 발휘해서 맡겨진 일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정말로 일해야 될 때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언제 구별합니까? 정말로 일하기 싫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낙심했을 텐데 그 일을 붙잡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섭섭하고 상처있고 낙심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 때입니다. 감정이 굴복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있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요,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삶의 정황과 사건들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있고 바람 부니까 그냥 먼지가 흩날립니다. 여기저기 폐목들이 흩어져 있고 여긴 물웅덩이가 있고 못들이 흩어져 있고 아이고 이런 곳은 한순간도 못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근시한 채로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거기를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위대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시 안으로 보면 맨 상처 입을 것 뿐이죠.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보게 돼요. 몇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보면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닥치면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묵상하면 근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회복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상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달려가기 싫을 때가 가장 말씀의 능력과 위로와 교정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놔둬서 실족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회복해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될 때에 한번 낙심하면은요,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 되고 스스로 고립되고 배타적이 됩니다. 그러면 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절망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누군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겠다. 내가 격려하러 나서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 마음을 묶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장소는 위험한 장소지만 반면 굉장한 기회의 장소이기도 해요. 모두가 실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비상하는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낙심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림은 무기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가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지치지 말고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들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질문합니다. 아니, 기다리겠는데 언제까지요?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입니까? 질문이 나와요. 더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와 내가 기대하는 그때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개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항상 앞서요. 우리는 성급해요, 조급해요, 즉시 응답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세요. 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안달하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다니는 어떤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점심때 장사하고 그때 준비한 재료가 끝나면 문 닫아버립니다. 하지도 않아요. 딱 그때 문 열면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준비된 재료만큼 먹고서 땡 하면 끝이에요. 아주 배짱을 튕기면서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오면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손 들고 빨리 오라 이런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순서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지켜봤어요. 온 사람 순서 다 기억하고 진짜 그대로 하나. 그런데 그분이 기억력이 비상해요. 온 순서대로 가고 주문받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장사 열심히 하다가 일만 하다가 아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하냐. 그래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최고로 만들어서 딱 그만큼만 하고 끝나겠다. 다만 내 방법을 지켜줘서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아, 그렇게 장사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살아야 되고 만날 수도 없고 다섯 명이서 모이면 안 된다고 하고. 아, 전 그 법칙에 의하면 다 공개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전 다섯 명이서 만난 적이 꽤 많습니다. 아, 그러면서 참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조바심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더 좋아질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바심 납니다. 남자로서의 능력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아내도 늙어갑니다. 계속 아들을 원하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계속 안 주시다가 100세 때 주세요. 사람으로서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 맞춰서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애굽 통치 아래서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데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생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들렸는데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행동하십니까? 아, 즉시 행동은 하세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어떤 행동하십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세요. 죽지 않고 건진받게 하세요. 그 아이를. 그럼 그 아이가 자라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40쯤 됐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제서야 모세가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느긋해도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여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나중에 걸림돌만 되었죠. 모세는 스스로 주먹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합니다. 40년 연장됐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즉각 만족을 주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이 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 즉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안 그래요. 큰 헌금한다고 갑자기 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부흥회 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합니까? 잠시 은혜가 있지만 나중에 비슷해져가요. 은혜로운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까? 아,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길 가면서 신뢰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시며 일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누군가 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거룩한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즉석 인스턴트 빨리빨리. 그래서 요즘 같은 빨리빨리 시대에 한국 사람의 쓰임받는다고 그래요. 5G 팍팍 그냥 만들어내잖아요. LTE를 넘어서 5G 이제 6G로 가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예 정말로 잠깐의 기다림도 없는 즉각을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LTE가 없습니다. 5G가 없습니다. 일부러 늦게를 실천하고 기다림을 실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기다림을 실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절대 안 돼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깨어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야 기다릴 여유를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냥 수동적으로 넉넉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씨를 뿌리고 심으며 기다리는데 그 씨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말씀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그 말씀의 영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을 심으면 감이 나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납니다. 심으며 물 주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성장도 보고 결실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의 씨를 나에게도 뿌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뿌리지도 않고 날 것을 거두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 많이 답답하죠. 빨리 이 시기만 지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웅크리고 숨어만 있으면 그것이 지난 후에 뭔가 좋은 내일이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그 이유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때, 근데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가야 될 곳은 안 가도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연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때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면 이후에 모든 것이 열려졌을 때에 준비하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다른 사람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봉사와 친절과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돌보며 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돌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이 시기를 견뎠을 때에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서 존 오트버그라고 있어요. 책도 이런 거 썼는데 그분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심리학 칼 융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그랬어요.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훈련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고속도로 요금소나 마트 계산대에서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게 서봐라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긴 줄에 일부러 쓰라는 거예요.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요금소만 가까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딱딱 보면서 어디가 제일 빠른가 한 대로 더 빠른 곳에 싹 들어가서 칼치기를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일부러 긴 줄에 쓰라니 말이 되냐 싶은데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홀로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성급하게 가지 말고 찬찬히 가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를 계획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직장인이 있는데 중도 퇴직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 당했으니까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할 일 없습니다. 현관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낙심한 상태예요. 우편 배달이 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가서 보니까 그 사회보장연금이 배달됐어요. 아 이걸로 그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오가다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살며 사회에서 도는 것만 기다리면서 살다가 이거 도대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한 가지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낙심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축복과 쓸모 있는 모든 것을 사소한 거라도 다 써봐야지 하고 써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런 낙심이나 그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쓰는 것에 유익이 관한 책도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머리가 엉클어져 있고 대단히 복잡할 때 막 머리 쥐어짜고 있지 말고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조언하는 게 뭐냐면 써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모지나 아니면 요새 핸드폰을 쓸 수 있잖아요. 써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아닙니다. 이게 계열화 시켜보면요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냅둬야죠. 내가 고칠 수 있는 소수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분별하다 보면 쉬워져요. 이분도 그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지? 나에게 준 재능은 뭐지? 나에게 쓸모 있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써보자 하다가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사소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쓴 것 중에서 그 뭐냐면 어머니가 잘 만들던 닭 요리가 있습니다. 11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넣고 닭을 적절한 시점에 튀겨갖고 하는 레시피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뭔가 해야지 결단하고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내가 닭을 잘 튀기는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열심히 튀기기 시작하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 식당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됐어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켄터키에 자기 이름을 자기 소유의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잘 되고 지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시작한 이야기예요. 참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낙심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낙심 가운데 계속 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소하지만 복 있는 것, 좋은 것 찾아서 일어서기 시작할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고 사소하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하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폐쇄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내되 그 모든 시기를 인내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인내하시고 감당하셨을 때 그때 뿌렸던 모든 씨가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영광과 수많은 교회에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있는 자리에서 인내 연단의 열매 결실을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